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귀한 주의 종들, 귀한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새 힘을 얻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서 때마다 주신 눈앞에 또 손 안에 붙여주신 것들,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며 소중하게 잘 받들고 간직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저희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또 뒤를 자꾸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사 저희가 하나 더 알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맹세와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저든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주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계기,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안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함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29절을 위주로 해서 함께 할 것인데요. 29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청년들 같으면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다 대고, 오늘은 이렇게 해라, 또 내일은 저렇게 해라 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 중에서 혹시라도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쪽집게처럼 찝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간혹이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9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또 반면에 우리에게 이미 다 나타나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것 중에는 먼저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내년과 내후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나는 몇 살까지 살 것인가?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 공격할 것인가? 내 아들 녀석이 만나는 사람이 없는데 과연 언제쯤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영역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숨겨져 있는 감추어진 그러한 영역이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미리 알 수가 없을 뿐더러 기를 쓰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에서 드라마 하나가 송출이 되었고 굉장히 좀 상당히 유명해졌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당히 히트를 쳤는데 무슨 목사가 뭐 드라마만 보냐 이렇게 너무 흉을 보지 마십시오. 다 이렇게 설교 때 써먹으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공 송중기 혹시 아십니까? 어느 재벌의 사원이었는데 죽어서 1980년대 중반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벌집 막내 아들로 진양철 회장이라고 하는 그 한국 제1의 재벌의 막내 손자로 들어가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미 한번 살아봤으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언제 IMF가 터져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요. 남들과는 차별되는 엄청난 기회를 다 잡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 보았음직한 그런 가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도록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닌가 합니다. 장래 일은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만약에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다 알 수가 있다면, 다 내다볼 수가 있다면, 그런 능력이 생긴다면은 어떻게 될까 한번 가정해 봅시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세상은 살기가 좋아지고 평화로워질까요? 아니면 더 악해지고 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틀림없이 후자일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건 한마디로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고요. 그런 사람들도 없어지기 쉽상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려고 다 함께 덤벼들면서 세상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다 자기가 가지려고 모두가 탐욕을 부리고 엄청난 폭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윤리와 도덕도 먹히지 않게 될 것이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나 존경도 다 허물어질 것입니다. 내가 다 아니, 내가 하나님과 같으니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물어보겠습니까? 신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됐으니 교회인들 언제 하겠습니까?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까? 살아남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다 망가지고 세상이 다 망가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제한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알 필요가 없고요. 또 다 알아서도 안 됩니다. 차라리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더 낫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고 서로가 또 서로에 대해서 우리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는 일들이 워낙 많지만 또 인간이 아무것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지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도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것을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십계명과 모든 율법 조항들과 지혜서와 선지서들 그리고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말씀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이 보편적인 뜻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말씀을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한편으로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두 가지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 삶의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이 둘 중에서 어느 쪽일까요?
어느 쪽이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와 닮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게 하는데 도움을 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우리가 어느 편에 더 집중할 때, 둘 중에서 어느 편에, 어느 쪽에 더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어느 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걸 다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고 큰 어려움을 피해갈 수도 있고 세상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와 닮아가며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변화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신비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일, 즉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을 엿보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라고, 제발 이렇게 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당장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모를지라도, 나와 가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미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런 별다른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염려할 것도 없고 욕심부릴 것도 없고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고 충분히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도록 해놓은 장래일에 자꾸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무관심하거나 하찮게 여기고 나와 가족의 길흉화복에만 더 관심이 자꾸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의 염려 때문이고 두려움 때문이고 또 한편으로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과 맹세를 세우셨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우셨고 또 모압 들판에서 세우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은 숨겨진 일입니까? 아니면 다 드러나고 나타난 일입니까? 물론 다 드러나고 나타난 일이니까 모두가 다 아멘하고 화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키고 따라야 할 그 언약이고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자꾸 딴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떠나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떠나서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신들도 잘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지도 않는 많은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찾아서 쫓아서 따라간 것입니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에게 금지되어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염려 때문이고 탐욕 때문입니다. 왜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할까요? 그들에게 깊이 숨겨져 있는 그런 염려와 탐욕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탐욕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는 그들의 삶의 결과는 끔찍한 파멸입니다. 주께서는 저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이 퍼부어질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마침내 그들의 이름이 하늘 아래에서 지워져서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들의 참혹한 일을 의아해하고 왜 그렇게 됐지? 궁금해할 정도로 세상에서 끔찍한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노하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은 아직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감추어진 일에 해당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필연적이고 운명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무나도 비참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그 끔찍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미리 다 말씀하시면서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게 하시고 그것에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참혹하게 될 수도 있으니 너희는 오직 이것을 봐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냐. 이 언약과 계명의 말씀, 이 신명기 율법의 말씀, 이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이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안에 만병통치약이 있다. 이것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에 관심 두기보다 나타난 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이다.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매일매일마다 그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힘입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그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놔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넘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생활이나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삶이나 그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터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숨겨져 있고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일,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것을 따라서 살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됩니다. 이미 보여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세상 누구도 몰랐던 것을 조금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알게 하신다면 그때 그것을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당장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지나치게 많은 것에 욕심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고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것을 잘 가꾸어내고 키워내시고 또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어떤 것을 더 사랑해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